서핑 강사 워크샵 정보를 공유하려고 영상을 만듭니다.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에서 서핑 강사 워크샵을 5일, 8일, 9일에 진행을 합니다. 서핑 강사에 관심이 있는 분은 참여해도 됩니다. 클럽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일종의 참가할 때 참가 비용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드를 렌탈하는 경우에는 뭐 렌탈 비용, 시트를 쓰는 경우에는 시트 렌탈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참고하고, 혹시라도 강사 워크숍을 같이 진행한 사람끼리 뭐 식사라도 같이 한다면 각출해서 공동으로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구나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뭐 소수의 인원, 뭐한 사람이라도 1대1이라도 진행을 한다는 거, 더 많은 사람이 참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5일, 8일, 9일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파도 차트가 나오는데 일단은 5일 거부터 보겠습니다. 5일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5일이면은 금요일인데, 우선 시작 시간이 언제냐면 평일에 좀 한가한 사람이 할수 있는데 7월 5일, 8일, 9일 만조 때 기준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5일 만조 시간이 3시 30분, 8일 만조 시간이 5시 34분, 9일은 6시 20분 이렇게 되는데, 대략 만조 시간 뭐한 두세 시간 전, 그래서 5일은 1시에 시작하고 8일은 2시 시작, 9일은 3시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서핑은 계속 할수 있는 거니까 시작하고 실내에서 뭐 같이 이론 공유하고 뭐 서핑 강습 요령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서핑하는 강습 내용, 강습 스킬을 체크한 다음에 뭐더 서핑을 하고 싶으면 더 이제 프리로 자유 서핑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뭐 뒤풀이를 하면 또 같이 저녁이니까 뒤풀이도 할수 있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치맥 정도 하는 정도, 치킨 플러스 맥주 정도 돈을 모아서, 바쁜 사람은 그냥 뭐 자기 볼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참가하실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단지 초보는 안 되고 약간 경험이 있는 서퍼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완전 초보는 이 과정을 들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누구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어떤 내용을 워크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5일 차트는 아침에 좀 바람이 있다가 뭐 크게 바람이 없는데, 지금 사리 때라서 오후 한 3시 정도 되면 8m 정도 나오니까 뭐 서핑을 비교적 하기 괜찮다. 그리고 이제 8일 날은 오후 한 6시, 3시에서 6시 되면 바람이 꽤 부네요. 약간 좀 옵쇼 바람이 부는데, 이때는 파도의 질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피리어드도 6초니까 조금 어느 정도 자기가 할수 있는, 비가 온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고, 비 오는 날에도 천둥만 치지 않으면 서핑은 가능하니까 참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9일인데 9일은 9일 역시 한 3시에서 6시 사이, 한 2시 그때 바람이 뭐 이제 서풍이 불고 1.5m 정도. 그래서 파도는 비교적 서핑하기 좋다. 1.5 1.5, 뭐 0.8, 1,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서핑 워크샵은 어떻게 되냐면 진행 방법은, 이제 참가하실 분이 이제 만약에 여럿이 된다, 그럼 일별로 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5일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 진행자를 정하고 그 진행자가 이제 그 워크샵을 진행을 하는 식으로, 참가자들은 서로 좀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는 비가 안 오면 이제 서핑하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혹시 비가 오면 뭐 상황에 따라서 영상 없이 그냥
아, 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핑하고 이렇게 서로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실내로는 강의 방법 토론, 그다음에 바다에서는 서로 서핑 강습 방법을 코칭하는 형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그 서핑 강사 워크샵은 일단은 좋은 타이밍이라서 어차피 그 비바람 불고 파도가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럴 때아 조금 이 서핑 강사에 관심이 있는 또는 서핑 강사에 꼭 아니라 하더라도 서핑 레벨을 좀 올리고 싶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워크샵을 종종 진행할까 합니다. 이거는 일단 안내 정보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여기 그 댓글을 달거나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장소는 바다캠프입니다. 말리포 바다캠프에서 하는데 말리포 2길 150번지 그 바다캠프 앞쪽으로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